놀고 먹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놈들은 애완견 같은 놈들이야. 개 같은 놈들이라고. 그놈들 먹이가 되는 우리는 돼지들이고. 우리는 죽어서 팔다리가 찢겨 나가야 가치가 생긴단 말이야. 경민아, 돼지가 그 정도 가치밖에 없는 동물이냐? 경민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 네. 예, 사장님. 김영신 물음센터예요. 그 저기 정종석 씨 소재지랑 연락처 하나 했습니다. 아,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적으실 수 있죠? 아, 예. 예. 네. 네. 예. 저기 사장님, 근데 잔금은 언제쯤 결제를?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종석 씨 핸드폰인가요? 정종석 씨? 정종석 씨? 아니 지금 웃음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써보시면 안 되지 정말. 자서전 대필 처음 하세요? 이건 뭐 얘기에 감동도 없고. 아, 왜 그런 거 있지 않나? 열정을 가진 사람의 성공 신화 같은 거. 그런 거. 이건 좀. 아, 저기 근데 제 생각에는요, 그 녹취해 오신 내용을 몇 번이나 들어봤는데요, 그렇게 소재가 될 만한 응?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 새끼 이거 내가 네 꼬봉이냐? 내가 네 꼬봉이야? 이 새끼 말하는 거 봐, 이거. 자기 돈 들여 자서전 하나 내겠다는 사람 입맛 하나 못 맞추면서 무슨 글쟁이라고 깝죽대? 응? 어렸을 때 위인전 안 읽어봤어? 한 사람 영웅 하나 책학원에서 못 받느냐고? 너 이 새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이번 달에 원고료 못 줘? 너 다음 주까지 너 내가 이거 읽고 눈물 못 빼면 아주 없던 일로 할 테니까 알아서 해! 에이... 에이, 뭐 하는 게 있어야 그리 나오지. 맨날 피려먹고 살았으니 제대로 된 글이 나오겠어. 아씨, 왜 안 받아, 씨. 깜짝이야! 뭐해? 불도 안 켜고. 뭐야? 또 라면 끓여 먹었어? 에이, 귀찮더라도 밥 해먹으라니까. 이명미, 너 아까 왜 전화 안 받았어? 응? 아까 바빠서 못 받았어.
2시, 2시 40분, 4시, 4시 40분, 6시, 6시 40분, 8시, 8시 40분, 10시, 10시 40분! 이 시간 모두 바빴다 이거야! 너 또 왜 그래? 내내 일하다가 교수님이 엉거정리 때문에 할 얘기 있다고 해서 같이 밥 먹었어. 그래서 못 받은 거야. 아 맞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혼했다 그랬지? 그래 뭐 너한테 같이 살자고 하대? 아니면 뭐 안 한 지가 오래돼서 한번 하자고 하대? 응? 그것도 아니면 벌써 하고 오셨나? 응? 정종석! 이씨! 밥만 드셨다고? 응? 어디 보자. 밥만 드신 게 아닌데? 응? 야, 너... 밥을 드시면서 그냥 술도 한 잔 하신 모양이네? 응? 씨발! 야! 타진님이라고 아무 얘기나 함부로 하면 되는 줄 알아? 오일진이나 오은연이 아무 얘기나 다 하면 되는 줄 알아? 교수님이 아는 후배가 있는 출판사일 때 자기가 쓴 소설 하시고 와보래. 그거 자기 최고 걸작이라고 했잖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정종석 씨 핸드폰인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맞구나, 종석아! 오랜만이다! 나 경민이다! 오랜만이지? 에? 누구시라고요? 경민이요? 그래, 중학교 때 동창 경민이, 울보 경민이! 야, 우리 친했잖아! 15년 만에 경민이에게 전화가 왔다. 디어넷 대표 황경민. 종석아 오랜만이다. 아 그래 경민아 진짜 오랜만이다 정말로. 어? 너 손을 왜 그래? 어? 아니 어제 그냥 너 좀 넘어졌다. 그러잖아 나 놀랐다. 네가 연락을 먼저 하더니. 그리고 너 사장님 됐구나. 어? 야 사장님? 참 다 빚이다 빚. 사업이라는 게 뭐 다 빚 위에서 하는 거지 뭐 사장님. 야 그래도 너 정말 놀랐어. 야 너 결혼은? 어 했지. 벌써 2년이나 됐다. 넌 어떻게 지내? 아 난 뭐 요즘 그냥 그 뭐 글 쓰는 일 하고 있어. 어 글? 어떤? 별거 아니야 그냥 책 한 권 쓰고 있어. 조만간 출간이 될라나. 뭐? 야 그럼 작가 된 거잖아 작가. 야 야가 멋있다 야. 선생님 됐구나 작가 선생님. 작가라고. 응? 전화 안 받아? 중요한 전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나 사실 넌지 몰라봤다. 너 전혀 틀려 너. 예전에 울보 경민이하고는. 어? 맞아. 울보 경민이. 그게 나였다. 울보 경민이. 어쩌면 경민이가 사장님이 된 건 당연할지도 몰라. 예전부터 그 녀석의 집은 꽤 부자였으니까. 놀랬잖아. 나만 빼놓고 말이야. 너 어제 미팅이 때문에. 야 완전 애들 그냥 거지 같았어. 어? 어? 경민! 일로 와! 일로 와! 야, 뭐라니까? 어? 저거 왜 저리 굼떠? 빨리 튀어와! 어, 귀염둥이! 어? 경민아, 아침에 고추 잘 씻고 왔냐? 아이고 고추가 어딨나? 하지마. 어유 잘 연그렀네. 야, 얘 만져도 그곳은 철저한 계급주의 사회였고 그 계급에서 우리의 위치는 그다지 높지 못했다.
나는 경민이 지금 짓고 있는 저 어색한 웃음을 저주했다. 태연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걸 보여주기 위해 올라가 있는 저 입꼬리를 저주했다. 야, 다 해가? 다음 시간까지 할 수 있어? 이번 쉬는 시간이랑 다음 쉬는 시간까지 하면 어떻게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야야야야야야 조용해 조용해. 조용히 좀 해라. 다들 자리에 앉아. 자리에 앉아봐. 야 뒤에 빨리 좀 앉아. 집중해 집중. 빨리 앉아. 1학년 후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학생회장 후보로 나온 3학년 김종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쉬는 시간에 불쑥 찾아온 건 다름이 아니라 이번 학생회장 선거에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 학생들에 대한 좋은 교육 환경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전 그런 불편한 여러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입이 되자 그걸 하고 싶은 겁니다. 들어가 있죠. 안녕하세요. 야, 쟤는 주의가 너무 산만한 편이다. 야, 너네 관리 좀 해야겠어. 똑바로 해. 선배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 야, 니들 애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진짜. 아, 내가 니들 때는 짜증나 죽겠다. 씨. 야, 황경민. 어? 너 지금 뭐 하냐? 아, 미안. 나 숙제를 깜빡하고 안 해서 시간이 없어서. 아! 야, 이 시벨로마. 너 지금 홈워크를 숙제에서 한다고 지랄하는 거냐? 어? 홈워크 뜻 몰라? 어? 이 새끼 이거 완전 불량한 학생이네. 홈워크를 스쿨에서 하고 그렇게 베끼면 그게 공부에 도움이 되겠냐? 어? 어? 어, 이 새끼 왜 이래? 이게 완전 여자 아니야, 여자? 이거 완전 인간 쓰레기구만. 어? 야, 이제 홈워크는 홈에서 해와라. 어? 아이고, 아까워라. 야, 강민. 어? 어? 너 지금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 전까진 교실에 존재했는지조차 몰랐던 철이가 나타났다. 그래, 철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만나자고 했다. 너 뭐냐? 너 당장 경민이한테 사과해라. 그 네 숙제 경민이한테 줘라. 야, 이 새끼 완전 개념 상실한 새끼네 이거. 야, 너 이름이 뭐냐? 김철이다. 김철 김철 김철. 야, 김철, 이제 좀 정신이 나냐? 아, 정신이 좀 나네. 야, 시기 말이야. 야! 야! 민아, 정신 좀 차려봐. 민아! 민아! 어머, 어떡해! 민아, 정신 좀 차려보라니까! 민아! 어! 아우, 어떡하냐, 이거! 어! 맞아. 그때 철이는 경민이와 내 삶으로 이게 뭔 일이야, 이게? 갑작스럽게 뛰어들어왔다. 빨리, 정신 좀 차려보라니까, 진짜! 야, 정신 차려! 야, 민아! 엄마! 엄마 하나만 사줘! 엄마! 왜 이러니? 엄마!
왜 또 사달래 얘가? 아우 그거랑은 틀리단 말이야. 개쓰라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거 그거 완전히 다르단 말이야 엄마. 그래? 얼만데? 한 10만원 할걸? 뭐? 아니 이런 미친년. 아 바지를 10만원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시장 가서 싸고 더 좋은 거 사다 줄게. 어, 안 돼.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나 그거 안 사주면 법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갈 거야. 아 진짜. 아 참 그거 좀 하나 사줍시다. 애가 그렇게 사달라고 하는데. 응? 어, 아빠 최고다 최고. 너 그럼 공부는 더 잘해야 돼 년아. 어 알았어. 그래서 반지하의 방 한 칸짜리 우리 집에 집안의 모든 물건과는 어울리지 않는 다른 물건이 오게 되었다. 그건 게스 블랙진이었다. 믹스 그러면 안 돼. 왜? 야, 하지 마. 나. 아우, 좀. 어, 미안해 꼬마야. 종석아! 어? 어? 너 바지... 아 이거? 엄마가 하나 사다 주셨어. 아 그렇구나. 저기... 저기... 종석아 빨간 삼각형은 여자 거야. 남자 거는 초록색이야. 그들은 철이의 사건 이후로도 여전히 학교에서 활보하는 강한 자들이었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곳의 권력이었다. 강민은 철이에게 맞은 이후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강민이 병원에 입원한 건 철이에게 맞아서가 아니라 강민보다 더 위의 계급인 옆반의 송서긍에게 맞아서라고 했다. 송서긍에게는 아직 철이는 아무 존재도 아니었고 강민이가 철이에게 얻어맞은 건 폭동이 아니라 사고였다. 강민 역시 송서긍에게 맞아 입원할 때 내심 기뻤을 것이다. 아직 그가 이곳의 책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거였으니까. 그들은 여전히 이곳의 관리 책임자였고 부자에다 공부 잘하는 우등생. 이곳의 법이었다. 그리고 철이는 그들의 아주 조그마한 문제거리일 뿐이었다. 어? 그들처럼 되고 싶었을까? 난 절대 그들처럼 될 수 없다.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생물이다. 언제나 안전하고 공격적인 그리고 사랑받는 개들이다.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뭐야 이 새끼. 야 이 새끼야. 이 새끼 아주 미쳤네. 야 이 새끼야. 이게 개념을 상실했나 이게. 어. 이 시발놈 너 오늘 죽었어 이 새끼가. 이 시발놈 누가 이 어? 어?
어? 야, 야, 괜찮아? 야, 야, 니네 걔네들 싫지? 그지? 응? 그럼 나랑 놀자. 그럼 앞으로 절대 올 일 없을 거야. 그때 난 철이가 뭔가를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 앞으로 3년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랑은 다르게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 철이 옆에 있으면 말이야. 철이는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2주간 정학을 받았고, 우리는 동네의 빈집에서 매일 철이를 만났다. 야, 칼이 뭔지 아냐? 이 칼이란 건 말이야, 이 짐승과 인간을 구별해주는 거야. 내 몸에 달린 것도 아니면서 나한테 힘을 주는 거지. 그래서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이 칼을 만들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것이 만들어졌어. 그건 바로 악이다. 저 고양이의 날카로운 발톱처럼 몸의 일부가 아닌 이 칼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건 바로 악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착하게 살면 될까? 아니야. 힘을 가지려면 우린 악해져야 돼. 계속 병신처럼 살고 싶지 않으면 괴물이 돼야 돼. 알겠냐? 자, 이번에 네 차례다. 먼저 칼 맛 좀 봐야지. 철아, 이번에 정학당한 거 가지고 집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 집에서 내가 학교에 가는지 안 가는지 관심이나 가질 것 같냐? 그래도 부모님께서 걱정하실 거 아니야. 부모. 야, 내가 국민학교 때 아빠라는 인간은 사업 망하자마자 도망쳐버렸어, 우리 버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나 어렸을 때부터 돈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이든 뭐든 가질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 어차피 돈은 있는 사람한테만 계속 있는 거지. 우리 같은 열등아들이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 인간 휙 도망간 거지. 그 덕분에 엄마 뭐 험한 일 하고 있고,
엄마는 언젠가 아빠가 금방 돈 벌어서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난 아빠란 인간 얼굴 앞으로 다신 볼 일 없다는 거 잘 알고 있다. 이대로 그들에게 끌려서 살고 싶진 않아. 하지만 철이의 말대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들보다 더 악해지는 방법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결국에 네가 내린 결론이 그거냐? 악해져서 걔네들을 이긴다고? 한번 잘 해봐. 철이가 정학을 당한 지 3일이 지났을 때 하나이가 전학을 왔다. 그의 이름은 박찬영이다. 저번 시험 때 너네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다. 이거 누가 나와서 풀어볼 사람? 아무도 없냐? 그러면 지난번에 누가 맞췄더라? 선생님요. 어?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그래. 한번 나와서 풀어봐. 예. 이야, 잘하는데? 아닙니다. 저번 학교에서 저도 틀렸던 문제라서요. 그냥 좀 조심스럽게 받았던 문제였을 뿐입니다. 그래, 그래. 너 참 잘한다. 이게 이래봬도 우리 업무이거 이번에 칩니다. 김치도 안 줘서? 어? 성웅아. 우리 엄마 김치 안 나오는 놈이 아니라 별일 아니네. 골치 아픈 놈이 한 놈 들어왔어. 아, 좀 짜증나는 거야. 맛있지? 전석이거든? 괜찮네. 나도 좋았다, 아이가. 정석아, 저기 찬영이 멋있더라. 어? 찬영이 멋있다고. 뭐 외모는 하나도 안 멋있지만 항상 당당하고 공부도 잘하고 체육 시간에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도 모든 애들한테 참 친절한 것 같아. 아, 강민이나 그쪽 애들도 찬영이는 함부로 못 건들더라. 참. 종석아, 저기 철이가 얘기한 걔네들을 이기려면 악해져야 한다는 말 틀린 것 같아. 뭐? 나 사실 저번에 빈집에서 그 일 있고 나서 며칠 동안 한 잠도 못 잤어. 고기 반찬은 아예 못 먹겠어. 고기 반찬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딴 소리를 하냐? 종석아, 미안. 나 아무래도 찬영이랑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 뭐? 야, 네가 누구랑 친해지든 말든 그걸 왜 나랑 상의하냐? 야, 화내지 마. 나뿐만 아니라 너도 찬영이랑 친해지자. 그리고 철이도. 미친놈. 너나 실컷 친해져. 네가 못 먹는 고기 반찬 찬영이한테 갖다 주면서 친해지지 그러냐?
종석아! 이번에 반대표로 전국 글짓기 대회 나갈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선생님은 이번에 박찬영을 추천하고 싶다. 어? 여기 참가 신청서니까 내일까지 신청서 작성해서 선생님한테 제출해. 예. 이번에 한번 잘해봐. 선생님 기대가 좀 크다. 될 거 아니다. 박찬영. 야, 너 글짓기 좀 하나 보다. 어? 아, 아니. 잘하는 편은 아닌데 선생님이 뭘 좀 철마하셨나 보다. 에이, 잘하니까 선생님이 시키는 거지. 야, 근데 너 예전에 다니던 학교는 어땠는지 몰라도 여기는 여기에 룰이라는 게 있어. 너 너무 깝죽대는 것 같더라.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말이야, 학교 분위기 망치는 거 이거 피해라고 생각 안 하냐? 글쎄, 내가 무슨 분위기를 망치는지 잘 모르겠네. 나중에 내가 어떻게 분위기를 망치고 있나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면 한번 고쳐볼게. 그때까진 함부로 내 어깨 손 얹지 마라. 야, 민아, 밤 봤냐? 내가 참은 거? 아우, 봤어. 저기, 참. 찬영아. 어? 응? 나 황경민이라고 해. 어? 아, 경민아, 안녕? 아니, 딴 게 아니라 엄마가 고기 반찬을 너무 많이 사줘서 너 좀 먹으라고. 어? 아, 고맙다. 맨날 김치만 먹었더니 힘이 없었는데. 이야, 고기 반찬이네. 고맙다. 어? 아, 아니, 고맙긴 어차피 난 잘 먹지도 않아. 자. 어이, 경민아. 어? 땡큐. 야. 아, 찬영아, 왜 그래? 아. 어? 찬영아, 왜 그래? 갑자기 고기 반찬이 들어갔더니 위가 놀랬나 보다. 나 똥 좀 싸고 올게. 씨발 똥 냄새! 이거 누가 화장실에서 이거 매너 없게 똥을 싸고 지랄이야? 아우 씨발, 나 어지러. 아니 누구 똥인지 몰라도 졸라게 독하다 씨발. 아니 거기 누구세요? 누구신데 이렇게 똥 냄새를 풍기고 계세요? 아, 나 찬영이다. 미안하대. 그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아이코 글짓기 대왕 박찬영 씨. 글짓기 대왕이 여기서 이렇게 똥냄새를 풍기고 있었구나. 아유, 변할 거 없어. 내가 똥냄새 없애는 기막힌 방법 알고 있거든. 아이고, 똥냄새 뭐 다 나는 거지. 똥이 거기 있으니까. 아이고, 똥냄새 안 나면 그게 똥이냐? 아이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이고. 어? 야, 씨발! 냄새가 안 날 줄 알았더니 덜한다, 야! 재밌었지? 웃다, 내가 똥 나올 뻔했다. 어? 뭐야? 야, 이 씨발 새끼들! 지가 새끼들 다 지가 뺏기다! 새끼가! 새끼가! 이 씨발 놈아! 미친 새끼가 어디서 칼을 쥐지! 병신 새끼!
졸라 좋은 놈이 전화가 와서 참 친해지고 싶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깡패 새끼가 전화가 왔었네. 이렇게 위험한 물건으로 애들 위협했다가 너 바로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퇴학시킬 거야. 잘 알아서 해라. 학교 분위기는 해치지 말아야지. 어? 가자. 아. 에이씨. 어우, 꿀 좋다 이 계산기. 아우. 자, 오늘도 수고했다. 자, 그럼 청소 당번은 청소 깨끗이 하고 내일 보자. 저 선생님요. 응? 어, 그래 찬영아, 너 얼굴 왜 그러냐? 아, 아까 체육 시간에 좀 넘어졌습니다.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아까 글짓기 대회 그 아무래도 저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전학 온 지 얼마 안 되고 공부에 적응도 안 되고 해서 그냥 학과 공부에 열중하고 싶습니다. 어? 그래. 그러고 보니 부담될 수도 있겠다. 그럼 가만히 있어보자. 역시 강민이 나가야겠네. 너도 부담되니? 에? 어? 아니, 부담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반의 명예가 걸린 일이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 이번에 우리 민이 힘내라고 박수 한번 크게 쳐주자. 찬영이 저 웃음을 배우는 거는 3일이 걸리지 않았다. 종석아! 어? 같이 가! 어... 종석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철이 학교 나오지? 그렇겠지. 그래, 보고 싶다, 철이. 보고 싶다, 철이. 그래, 아버님은 잘 계시고? 아버지? 1년 전쯤인가 돌아가셨다. 아, 그래? 아니, 어쩌다가? 뇌졸중으로 한 4, 5년 고생하시다가 뭐 그렇게 되셨지 뭐. 고생을 하도 하셔가지고. 고상이었어. 하시던 사업도 한참 전에 관두시고 뭐 다 사업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정리하시고 나한테 투자하신 거지 뭐. 아마 아버님도 네가 지금 이렇게 잘 돼서 기쁘고 자랑스럽게 여기실 거야. 어렸을 땐 그래도 너네 집 우리 중에선 제일 잘 사는 축에 들었잖아. 말을 안 했어도 꽤 부러웠던 것 같다. 종석아, 너 우리 집 무슨 사업 했는지 기억나냐? 어? 글쎄, 무슨 음식점 하셨었나? 뭐? 야, 울보! 어? 야, 너네 집 창도 전환되네? 어? 아닌데... 니네 집 가라오케 한대매. 이 새끼 가라오케가 창녀촌인 거야. 그것도 모르냐? 어? 개념이 없어? 새끼 완전히 웃긴 놈이네 이거. 개념 상실했구만. 어? 개념을 치고서 나도 왔냐? 어? 나도 왔냐고 이 새끼야. 야, 니네 집처럼 더러운 양산 놈들이 있으니까 이 동네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 아니냐고 이 자식아. 어? 새끼 이거 완전 개념 상실했네 이거. 시벨로미. 응? 뭐야? 야, 마! 이 새끼가 이게 약을 처먹었나? 이게 미쳤나? 이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새끼가 따라와 임마 이 자식아! 이 새끼가 너 자꾸 문제 일으킬래 이 새끼야. 이 새끼.
뭐야? 겁대가리 상실했냐? 야 김철, 너 무서운 게 없냐? 무서운 게 없어 이 새끼야? 어 이 새끼 봐라. 무서운 거, 나 무서운 거 있다. 그게 뭔지 아냐? 니네가 10년이나 20년이 지나 어른이 됐을 때 지금을 생각하면서 야 그때 참 좋았었지 않냐? 그때가 그립다. 이딴 소리를 할 게 너무 무서워. 서궁아 잘 들어. 아마 너한테 그런 미래는 없을 거다. 네가 나중에 이때를 생각하기도 싫을 만한 중학교 시절로 만들어줄게. 어? 그렇게 철이는 돼지들의 왕이 되었다. 야 잠깐. 야 서긍아 너 왜 그러냐? 너 그 정도도 해결 못하니? 그 깡패 같은 애들이 완전 활개치고 다니게 한다며? 아, 나 이 자식 정말. 너 애들 선도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병신들한테 맞고 다니고 요즘 우리 학년에서 개 소문이 자자해. 또라이 하나 들어와서 활개치고 다녀서 학교 분위기 망친다고. 그 애들 옥상으로 데리고 와라. 오늘 내로. 알았냐? 네. 머리어랑 헐크호건 중에 머리어가 철이 너랑 비슷한 것 같아. 맞아 맞아. 김철, 어떤 분들이 너를 찾아오셨는데 같이 교무실로 좀 가자. 어? 언제 깔기 달아야 되는 게 뭐 이거? 어우 저기 왔네. 아니 김철 학생 맞나? 경찰 아저씨야 경찰 아저씨. 니 요새 주소지가 좀 불분명하던데 요새 어디 사노? 네? 저기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살고 있는데요. 아 글라 딴 게 아니고 어머니 모시고 아저씨들이랑 어디 좀 가야 되겠다. 그런 게네 아버지 문제다. 이 씨발 새끼야! 그 새끼 지금 어디 갔어? 저기 뭐 이 씨발 새끼야! 빨리만 안 해? 졸라 버벅대네 씹새끼! 아까 선생님이 불러서 데려갔어! 개새끼야! 이 씨발 새끼야! 이제부터 반말 쓰지 마!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교무실에 왜 갔어? 몰라요 저희도 그냥 선생님이 오라고 하셔서. 시발 니네 오늘 학교 끝나고 옥상으로 올라와. 철이 그 새끼 찾아서 알았어? 니네 못 찾으면 죽을 줄 알아 이씨. 족같은 깡패 새끼들 이씨. 어이 거지같은 개새끼들 이씨. 어휴 이 개쓰레기 같은 새끼들 니네들 때문에 우리도 좆됐어 이 시발 거머리 같은 새끼들. 어이씨. 아유 진짜 저것들 진짜 팍. 어휴 진짜 저거 잘못
너 어쩐 일로 일찍 들어왔냐? 엄마 이제 일 나가야 되는데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래? 어? 아니 누구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 김상철 씨 부인 되시죠? 좀 저희랑 같이 가주셔야 되겠는데. 그 안을 열어서 기다리라고 하죠. 얼굴만 잠깐 확인하면 됩니다. 들어가자 철이야. 야 이런 나쁜 놈들, 니네 자꾸 공부 열심히 해야 할 나이에 할 짓들이 없어서 애들이나 괴롭히고 그러냐? 니네 오늘 버릇 확실히 고쳐야겠다. 그래야 착한 사람 되지. 부군이 맞습니까? 아 이게 그러니까 사인은 독극물로 인한 식도 파열이고요. 이 자살인 것 같습니다. 야, 얘들 말고 또 하나 있다며. 아, 그게 철이란 놈이 이놈들 대장인데요. 아까 교무실 가더니 오질 않는데요. 아이씨 짜증나. 뭐 애들이 대장이 어딨냐? 다 그놈이 그놈이지. 얘네들 조지면 걔도 조용해지겠지. 아니에요. 어? 대장 맞아요. 사실은 저희도 철이가 시켜서 억지로 끌려다닌 거예요. 막 저희한테도 칼들이 대면서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저희 정말 잘못한 거 없어요. 정말 잘못한 거 없어요. 아이고 저리 아버지. 아이고 이렇게 나타나면 어떡해요. 당신 돈 벌어가지고 온다고 해서 돈 벌어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동안 꾹 참고 기다려왔는데 이렇게 나타나면 어떡하단 말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씨발 돈! 씨발 돈 얘기는 그만해! 저리 아버지! 야 이런 졸라 의리 없는 놈이네. 참, 야 니넨 뭐 친구끼리도 막 팔아치우고 그러냐? 완전 쓰레기들이구만. 그래서 너 걔 찾아올 수 있어? 그 끝나면 맨날 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야, 그럼 걔 데려와. 딱 한 시간 준다. 그게 뭔지 알아? 그게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된다 이거야. 철이야, 옥상으로 오래. 정석이도 거기 있어.
새끼, 넌 이제 죽었어? 그렇게 중학교 1학년 1학기가 지나가기도 전에 철이는 퇴학당했다. 돼지는 말이야, 살면서 자기 살을 찌우는 게 유일한 행복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들이 주는 먹이를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먹을까, 온종일 그 생각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더 살찌는 게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말이야, 그 살들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야. 그들의 먹이로서 그 살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모른단 말이야. 돼지가 될 순 없어. 난 말이야 진짜 악당이 돼가고 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악당이 되는 걸로는 부족해. 괴물이 돼야 돼. 괴물, 진짜 괴물 말이야. 아이씨, 그 새끼들 시간 지나면 지금 얘기 어떻게 생각할까? 추억이라고 생각할까? 아름다운 추억? 아니,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겠어. 철이야, 지금까지만도 나 공개 자살을 할 거다. 뭐?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영원히 저주하면서 자살할 거야. 그럼 아마 그들도 이 일을 웃으면서 얘기할 순 없을걸? 공개 자살.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였던 것 같아. 그 일이 있은 후에 학교는 고요 그 자체였다. 그리고 경민이와 나는 그날 이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철이를 만나러 빈집으로 갔다. 어? 미안. 아, 괜찮다. 경서가. 어? 철이라는 애 퇴학된 거 참, 얘네들 친구였으니까 마음이 좀 그렇긴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잘 된 걸 수도 있다. 뭐? 니네들 보기에 내가 쓰레기처럼 보이나? 자식, 내가 뭐 바꿀 수 있겠나? 야, 이 개새끼들아. 응? 그러면서 뭐 저주라도 하면서 뒤집을까?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수를 써도 금마들 이길 방법은 없다.
맘 상하는데 뭐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노. 그래가 생각한 건데 이제 금마들 그냥 안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난중에 어른 되면 그런 아들이랑 만날 놓게도 만날 수도 없잖아. 안 그러나, 정석아? 어? 야, 수업 시작하겠다. 나 먼저 들어갈게. 어쩌면 찬영이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더 이상 안 보면 되는 거야. 걔네들이 뭐라든 안 보면 되는 거야. 드디어 분수에 맞게 행동하네. 그래, 잘 생각했다. 병신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살아야지. 잘 생각했어. 아, 말 못해? 너 벙어리야? 응? 야, 너 어디 살아? 응? 몇 학년 몇 반이야? 집전화번호 뭐야? 응? 야, 이 집전화번호가 뭐냐고! 응? 너 지금까지 워크맨 넘쳐난 거 다 2년 짓이잖아! 응? 2년? 응? 아주 입을 벙했네, 응? 아, 아주 입을 벙했어! 응? 그 우리 오빠는 아니야? 응? 이거 어디서 배워쳐먹은 거야? 응? 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디? 어휴, 진짜, 응? 경찰을 불러갖고 내가, 응? 콩밥을 먹이던가 해야지 말이야, 응? 여보세요? 어? 어? 전화 잡아야 전화! 야, 연아! 어디 가! 아유, 저거 아까워서 어떡해, 어? 아유. 누나! 누나! 나! 씨발, 이거 나! 제발! 가만 좀 있어! 가만 좀 있어, 나라고, 나! 종석아... 괜찮아. 이제 그쪽 길로 안 다니면 돼. 누나, 뭐하러 그래? 뭐하러 그따위 거 훔치냐고! 너 지금 몰라서 묻냐? 몰라서 물어? 그럼, 엄마 보고 사달라고 할까? 씨발, 그따위 게 왜 필요한데? 어? 안 들으면 좀 어떻다고! 하, 이런 게 쌓이는 거야. 어? 사람들이 하나하나 당연하게 즐기는 거 포기하는 게 다 쌓여서 병신 같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뭐? 그따위 말이 어딨어? 누가 병신이란 말이야? 짜증나!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하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왜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참으면서 워크맨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르고, 남들 다 애는 옷도 못 입고 나중엔 어떻게 할 건데? 대학도 안 가고, 남들 다 가는 대학도 못 가고, 그냥 대강 비슷하게 맞는 사람 만나서 시집이나 가서 애 낳고, 그래서 그 애는 또 어떻게 자라게 할 건데? 그럴 바에 난 왜 계속 애 새끼를 낳아서 이러냐고! 씨발, 난 안 그럴 거야. 진짜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그 개 같은 년들한테 침이나 뱉어주고 죽어버리던지. 병신 새끼, 넌 평생 그렇게 살아라. 병신으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난 워크맨 훔쳐서라도 배워야겠어. 씨발,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뭐가 얼마나 좋은 건지 배워야겠다고! 왔냐? 야, 정종석 취했냐? 너? 아, 취하긴 별로 마시지도 않았구만. 그래, 난 좀 취한다. 야, 술도 다 마셔가는데 슬슬 일어날까? 어? 어, 그래, 그래. 응. 여긴 내가 계산할게.
저쪽이 바로 옛날 우리가 놀던 동네다. 야, 그쪽으로 한번 가볼래? 야, 오늘은 이만 헤어지자. 시간이 많이 늦었다. 와이프 안 기다려? 걱정하지 마. 그런 걱정하지 말고 가자. 어? 가자. 어? 가자. 내 모습이 싹 보이는 거지. 그때 누군가 날 발견하지 못한다면 말이야, 니네들 중에 하나가 확 소리치는 거야. 야, 저기 봐요, 니네들이 저쪽에 진짜 괴물이 나타났다. 괴물이 나타났어. 괴물. 그래 철이야, 괴물. 넌 괴물이 되는 거야. 이러면 괴물이 같은 돼지를 다스리는 괴물이 돼서 말이야, 항상 사랑 받는 개새끼들하고 싸우는 거야. 뭐가 헤헤헤냐 병신들. 그래봐야 병신들이지. 징그러운 괴물이 되는 거야. 힘도 하나도 못 가진 그냥 징그러운 괴물. 니네들보다 약한 자나 괴롭히는 그냥 징그러운 괴물. 이제 나도 무서운 일이야. 무서워 죽겠지. 괴물이 된다면서 진짜 괴물이 될까봐 무서운 거지. 너 사실은 뭐가 되고 싶은 건데? 괴물이 아니지. 말해봐봐. 뭐가 되고 싶어 이러는 거야? 사실은 그냥 외국계가 되고 싶은 거냐? 그러는가? 경민아, 재수 씨랑은 어떻게 만났냐? 뭐? 그냥 대학 다닐 때 후배였어. 연애 결혼이지 뭐. 사진 있냐? 응? 난 부끄럽게 사진은 무슨. 난 진짜 그 사람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야. 웃기는 얘기지만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 무섭잖아, 혼자 죽음이라는 것에 있단 말이야. 여전히 난 겁쟁인가 봐. 경민아, 나 예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응? 뭐? 글쎄, 넌 나하고 국민학교 때부터 친구였잖아. 왜 넌 근데 나하고 친하게 됐을까? 아, 그리고 너네 집 꽤나 부자였잖아. 글쎄, 몰라.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 아닐까? 그리고 우리 집 그다지 잘 사는 편도 아니었어. 야, 그래도 야, 너 지금 이렇게 완전히 사장님 돼서 한편으론 네가 참 부럽다. 예전엔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이렇게 성공해서 나타나니까 왠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너 없었다면 난 정말 친구도 없었을 거야.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너나 철이 같은 친구 덕분이었다고 생각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해방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 그래도 우리 아버지
다른 부모들처럼 선생한테 자식 좀 잘 봐달라고 대접 한번 못한 게 그렇게 가슴에 한이 됐나 보더라고. 뭐 결국엔 자기 방식대로 대접도 하고 그랬지만. 엄마가 주는 거 가지고 왔어? 여기 봉투 다 구겨졌네. 야, 그 봉투 새 거 없냐? 봉투. 예? 봉투요? 편지 봉투요? 그래, 편지 봉투. 이거 이래가지고 어디 선생님들 드리겠냐? 뭐 하고 있어? 빨리 집에 안 가고. 안녕하세요. 응? 선생님.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안으로. 아이고, 이 추한 곳까지 이렇게 찾아주시고서. 자, 자, 안으로. 빨리 가. 빨리 집에 가. 아이고, 어떻게 길은 잘 찾아오셨어요? 아, 그냥 이 앞에서 버스 한 번만 딱 내리고 우리 집이 있는데. 잘 좀 걸어오세요. 아이고, 참. 야, 너 왜 그러고 있어? 어? 이제 어떻게 할까? 어? 어떻게 해? 어디 소리 없는 총 있으면 같이 죽자. 같이 죽어. 내가 진짜 못 산다. 내가 못 살아. 찌긋하다 정말. 그럴까? 같이 죽을까? 죄송합니다. 야! 너 자꾸 늦을래? 어? 아니 집에 뭔 일 있다고 며칠 보내줬더니 이제야 코빼기나 비추고 정신 있어 없어? 야, 니들 들어와서 잘해드려. 이 차비까지 내가 절반 비우는 계산해줄 테니까 이 차도 나가고. 어? 아니 사장님, 절반만 주면 누가 나가요? 야, 너 요즘 이 차 안 나간 지 한참 되지 않았냐?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딴 애 보내지 마. 아, 진짜 사장님 짠돌이야 짠돌.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서 잘해드려. 저기 사장님, 저도 들어갈게요. 아, 저기 아줌마, 넌 나설 때 안 나설 때 구분 못하냐? 딱 보면 중요한 손님들인 거 구분 안 돼? 좀 쌩쌩한 애들 일하게 놔둬라. 저기 며칠 쉬어서 저 이번 달 돈 많이 모자라요. 쟤네들 주는 거 반에 반값만 받을 테니까 좀 들여보내주세요. 예? 야, 좀 피곤하게 좀 하지 마! 어서 저런 지인상이 들어와가지고 에이, 때려치든가 해야지 진짜. 에이씨. 우리 엄마 같이 죽자. 진짜 버티기 힘들어. 진짜 한번 잘 살아보고 싶은데, 진짜 이제 잘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하냐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야. 모르겠어. 처리도 이상해. 지 아버지 죽은 다음부터 뭐에 홀랜 듯이 멍해있기만 하단 말이야. 학교도 안 가고 그냥 멍하니 있는데 어떡해. 걔한테까지 무슨 일이 생기면 나 어떡하냐고. 야, 전화기 들고 어디까지 나와 있는 거야? 넌 누가 근무 시간에 가게 전화기 쓰라고 하대? 어? 에이그 진짜. 때리 좀 마 이 새끼야! 하, 이년 봐라. 여보 아주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구나 너. 이 쌍년도개. 가만히 놔둬 이 돼지 새끼야. 쟤는 뭐야? 철이야, 너 여기 왜 왔어? 집에 당장 안 가?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우리 조카인데 너 당장 집에 안 가? 맹랑한 꼬마 녀석 보게.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야?
살 들면 뭘 어쩌겠다는 거야 이 새끼 이거 이. 어? 넌 집에 가라니까 왜 안 가고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아빠. 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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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뭐야. 예전에 빈집 여기 아니었냐? 그대로 있을 거라고 기대한 게 잘못인가? 아무래도 미안. 그냥 꺼놓으면 전화가 다시 안 올 것 같아서. 아, 아니야. 뭐 다 사정이 있는 거니까. 내가 갑자기 소리 질러서 미안하다. 요즘 신경이 좀 날카로워졌나 봐. 저기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학교까지 한번 가보자. 이 새끼도 요즘 조용하다. 철이 새끼 퇴학당했다고 조용해. 어? 어? 이 새끼 이거 봐라. 야, 괴롭히지 좀 마라. 왜 이렇게 애들을 못 살게 굴어? 잘 좀 대해줘라. 야, 종석, 고추는 잘 씻고 왔어? 어디 한번 보자. 고추 한번 보자. 어우, 잘 여물었네. 어? 어? 이 새끼 고추 커졌는데. 오우씨, 이거 진짜 허무 맞나 보네. 야, 너나 좋아하냐? 아이, 하지 마! 이런 미친 새끼를 봤나? 네가 지랄해봐야 너 지켜줄 사람 여기 없어, 어? 그거 알고 그러는 거야, 홍우 선생? 니네 철이 퇴학시켰다고 철이를 이겼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그걸 알아야 돼. 철이는 니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한 애가 아니야. 알아? 이야, 이 새끼 용기 있다. 용기 있는 놈이야, 용기 있는 놈. 첩밥 새끼가 이씨 봤냐 방금? 어? 저기 완전 좋은 거 봤지? 나야. 야, 여기쯤이었나? 그날 내가 서 있던데. 저쪽에 철이가 있었고. 가만 있어봐. 너는 어디 있었지? 아, 네.
여기구나. 철이가 뛰어내린 곳. 아, 이곳에 다시 오다니. 예전에 종빈이랑 애들한테 맞을 때 그때 이후로는 이 근처에 절대 오지도 못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어른이 되니까 오게 되네. 황경민, 너 나한테 갑자기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뭐냐? 뭐 얘 친구가 보고 싶어서지 뭐 이유 있냐? 그때 그 일 있고 나서 나 너랑 한마디도 한 적 없어. 1학년 1학기 끝나고 방학했을 때도 연락 한 번 한 적 없고 너한테 연락이 온 적도 없어. 2학기 내내 같이 학교 다니면서도 얘기 한 번 한 적 없어. 2학년 올라가서도 3학년 올라갔어도 너랑은 한마디도 안 했어. 아니 너랑은 눈빛도 마주친 적이 없어. 그런데 갑자기 나한테 연락을 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이유가 뭔데? 어? 아까 얘기했잖아. 철이 얘기하고 싶었다고. 그래. 그래서 철이 얘기 한바탕 하니까 시원하냐? 아니. 아직 철이 얘기하지도 않았어. 지금부터가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야. 그날 아침, 그 전날도 난 한숨도 못 잤어. 뭐랄까 기대감이라고 해야 되나? 설렘? 뭐 그런 건가? 모르겠어. 여하간 발을 어떻게 딛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내 발은 움직이고 있고 그냥 땅이 그냥 날 학교로 이끌어가는 그런 느낌. 점점 조회 시간이 다가갈수록 말이야 속이 매식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흥분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과연 반응이 어떨까, 여기는 어떻게 바뀔까, 그런 것부터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는 거야. 그냥 붕 몸이 뜨는 것 같은 느낌. 도저히 말로는 설명 못할 그런 기분이었어. 아마 너도 그런 기분이었을걸. 너무 떨리고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학교 주변이나 돌아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씨발. 그따위 생각이 왜 들었을까. 그런데 거기 보니까 철이가 있는 거야. 씨발. 학교 어딘가에 철이가 있을 거란 생각 따위를 왜 못한 거지. 씨발. 그런데 거기서 말이야 철이가 얘기해주더라고. 경민아, 작전을 좀 바꿔야겠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아까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씨발. 그냥 자살하는 척만 할 테니까 네가 소리 좀 질러줘라. 뭐 그냥 날 재빨리 발견해서 크게 소리 질러. 아, 저기 봐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알아서 사람들이 말리러 와주겠지? 어? 그 정도 해줄 수 있지? 어? 어? 야 웃긴 자자 괴물, 우리의 괴물 철이가 말이야. 울보 검증이었던 나에게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부탁을 하는 거지. 어쨌든 말이야 철이의 말을 듣는 순간 말이야 그 묘한 기분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실망이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함. 결국 이런 거였나. 결국 말이야 우리가 이런 것밖에 할 수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이걸 어떡하지. 솔직히 철이 발견하고 소리치는 거, 그 딱딱한 조회의 정막을 깨고 소리치는 거, 그거 정말 자신 없었거든. 어떻게 그런 소리를 지르냔 말이야. 아마 내가 질러도 개미만한 목소리밖에 안 나와서 아무도 못 알아차릴 것 같았어. 그냥 최대한 빨리 철이를 발견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옥상을 막 뒤지고 있는데 정말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았어. 이곳 옥상에서 철이의 그림자가 쑥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 소리를 질러야 된다 마음먹고 있는데 진짜 괴물을 봤어. 정종서, 너도 봤냐? 그때 어디 있었냐?
네가 죽였냐? 괴물. 이 개같은 새끼야! 너 처음부터 우리 별이 아니었어! 이 개같은 새끼야! 이 미겁자 새끼! 미겁자 새끼야! 저리를 퇴학당하게 한 것도 다 너야 이 개새끼야! 너란 말이야 이 개새끼야! 안 내려가고 뭐해? 저리야, 계획은 그대로 잘 되고 있는 거지? 어? 범민이가 너한테 얘기 안 했냐? 계획 수정이다, 수정.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합니다, 이 개새끼야! 바꿨다가, 바꿨다가는 그냥 나의 분위기일 뿐이라고! 그냥 더 미웃을 거야, 이씨발! 그냥 미웃을 거라고! 병신 새끼들 꼭 갚는다고 그냥 미운 미친 새끼 씨발 사람 목숨이 장난이냐? 완전 또라이네. 야 중학교 퇴학당했다고 인생 쫑나냐? 뭐 간단히 쇼 좀 하고 그러면 퇴학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다시 복학시켜주겠지. 에휴 이제 엄마랑 둘이 잘 살아볼 생각해야지. 어 야 시작하려나 보다. 야, 야 빨리 내려가든가 어디 숨어있어. 복학되면 좀 조용히 살아야지. 괜히 깝죽대발 나만 손해인 것 같다. 씨발! 아, 씨발아! 너는 왕이 돼야 돼! 아, 저리 너는 왕이 돼야 된다고! 넌 끝이가 아니야! 넌 진짜, 진짜 괴물이라고! 진짜 괴물이라고! 이 개새끼들! 니네들 다 죽었어! 니네들! 저리로 왕이 됐어! 니네들 저주하는 왕이 됐다고! 그래서 뭐가 달라졌지? 나 이제 끝났다. 너하고 그 얘기하고 싶었다. 나 하려던 사업 완전히 망했어. 그냥 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망했어. 아버지 가게까지 적게 하고 아버지 돈까지 전부 끌어서 시작한 사업이야. 근데 5년도 못 가서 지금은 엄청난 빚만 졌다. 씨발! 도대체 뭐?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난 이제 끝이야. 난 이제 끝이라고.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때 이후로 걔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 시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 그때를 절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야. 정종사, 그때부터 난 말이야 이미 네가
이미 네가 그런 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왜 이제까지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아? 네가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는 걸 알아서야. 동사, 이제 그치? 너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지? 종석아!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 넌 반드시 행복해져라. 안 돼, 경빈아! 이곳은 얼음처럼 차가운 아스팔트와 그보다 더 차가운 육신이 뒹구는 세상이다.